이리도 잘 먹는 원주환 씨에게 소개하고픈 여수의 숨은 진미 서대회 무침입니다. 갓김치의 톡 쏘는 맛과는 다른 신맛. 서대회 처음 먹어봤어요? 네, 전 처음 먹어봤어요. 이게 원래는 납작해요. 납작해갖고 원래 한문으로는 이거 혓바닥이 설이잖아, 설. 네네. 설어. 아, 혓바닥처럼 납작하다 그래서요? 아, 그럼 도다리 이런 거보다 더 납작해요? 아이고, 도다리는 그 두툼한데. 근데 어떻게 이런 그 얇은 거를 회를 뜨는지 참 기술도 좋아. 쫀득한 서대를 묻힌 빨간 양념에 처음엔 가볍게 달짝지근하다가 끝머리엔 묵직한 신맛이 쭉 밀려오더군요. 새콤달콤해요. 새콤달콤이 세서 약간 비릿함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눈물은 나오고 식욕이 팍 돋아. 결국은 여기 성분은 막걸리 식초. 성분은 막걸리 식초. 막걸리 식초로 승부의 쐐기를 박으려네요. 선배님 얼굴 좀 보세요. 이제 뭐 대낮부터 이렇게 소주를 막걸리 식초요. 예. 예. 여기 희석해서 물을 이거 드시고 물을 드시면 돼요. 막걸리 식초를 물에 희석하면은 1등 음료가 되죠. 이 양조 식초하고 확연히 구별이 되죠. 예전에 대학교 때 자취할 때 방에서 나던 냄새라. 그래서 이 음식이 맛있는 게 저 막걸리 식초가 있어서 기가 막. 어머님의 엄마? 어르지. 그러니까 20살. 나 20살 때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반도 들어오고 여기 나 돈을 버리고 산다고. 아, 그래요? 친정엄마의 숨결이 담긴 막걸리 식초. 작년은 막 이리 주고 뭐래도 저거는 손도 못 대. 누가 손 대면 나 열받아. 61년 세월을 함께한 막걸리 식초는 맛에 대해선 유독 엄격한 흰머리 주인장의 전부래도 과언이 아닐 테지요. 이 막걸리 식초가 물컹한 서대살을 단단하게 살려 맛과 향을 더하는 건 물론이고 식초 특유의 살균 작용으로 더운 계절에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한다니 막걸리 식초야말로 서대회 1등 공신입니다.